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진짜 서로 못 봐. 안 보여서. 거의 한 HR까지 와요. 그래, 너무 잘 안 보이니까 빨리 내려와 보세요. 근데 우리 학교 이렇게 유명한 사람 별로 없잖아. 그렇죠. 아니요. 다 유명. 누가 또 유명해요? 이두섭 배우님. 강기영 배우님. 강기영이 유명해요? 저분 나왔어, 나왔어. 야. 오. 누구지? 오! 뭐 누구지야? 자기가 불렀으면서. 왜 저래? 누구지? 어? 오! 오! 알아봤어, 알아봤어. 좋아한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04176001 강기영입니다. 강기영입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그래,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좋아한다. 너네 아까랑 너무 다르잖아. 서운해, 서운해. 아이고, 저런. 또 아픈 중. 서운해요. 잠 못 자겠다. 뭔가 2학번 채영이 2학번. 2학번입니다. 2학번. 네. 아, 반가워요. 오, 선배 포스. 박수 한번 해주셨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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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야, 저 정도로 좋아해. 세상에, 저 손에서 느껴진다. 얼마나 좋겠어, 진짜. 안녕하십니까. 저 2학번 이서아입니다. 아, 반가워요. 네, 뽑아주세요. 뽑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23학번 노지현입니다. 아, 23학번? 네. 아, 반가워요. 안녕하십니까. 23학번 김성주입니다. 아, 야. 23학번. 네. 아. 아들, 딸들과. 그치. 나중에 한번 가야겠어. 기영 씨 거 보니까 좀 부러워요. 나도 보니까 약간 학교 가고 싶어. 학교 가고 싶어. 학교 가고 싶어. 앉을까요, 진짜? 바닥에 앉을까요, 그러면? 천천히. 20살 차이. 아주 풋풋하더라고요. 아니, 시간이 어떻게 20년이 이렇게 빨리 갔는지. 20년이 강산이 두 번 흐르는 시간인데 오랜만에 좀 떨림과 설렘을 느꼈고 아이들한테 어떤 얘기를 어떻게 전달해줘야 되는지 책임감 때문에 긴장되고 설레였습니다. 저는 그럼 혹시 저희가 되게 그래도 학교 생활을 엄청 열심히 하는 편인데 되게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학교 생활 다 필요 없다. 무조건 외부 먼저 빨리 나가야 된다 하는데 정말 학교에서 연극하고 워크숍 했던 것들이 외부에 나갔을 때 도움이 안 되는지. 뭐가 맞는지 모르니까. 맞아요. 그때랑 똑같은 거. 그러니까. 똑같다. 아니, 나는 사실 난 졸업을 못했어요, 아직도.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딱 여기서 페임을 올렸었어, 페임. 와. 근데 그때 이제 굿맨킹이라는 역할이 있어. 근데 2시간 반 공연 동안 대사가 6글자밖에 없었어. 나도 말 좀 하자 라는 대사였는데 진심이다, 진심. 그마저도 이제 그 옆에 친구가 안 들어주는 아, 뭐래? 이러면서 끝났. 근데 와, 내가 이대로 이 대사만 하고 나갈 순 없다. 그래서 중간중간 애드립을 엄청 만들어서 넣었네. 근데 그게 반응이 너무 좋았어. 의상도 형이 신경을 많이 썼잖아. 의상 그 빨간 머리였어. 빨간 머리 가발을 쓰고 나시 티를 입고. 아우, 나시를 좋아해. 나시를 주로 입고. 티트한 청바지를 입고. 와. 앵글 부츠에 스카프에 또 안에 그 철사까지 넣어가지고 와. 약간 이렇게 날라가는 걸 표현해 보려고. 심지어 안에 나시를 안 입었네요. 어머, 세상에. 어머, 너무 시스루네요. 애를 썼지. 대사 6글자밖에 없으니까 뭐라도 좀 살고 맞아. 싶어서. 나중엔 조연이 됐어요. 와. 사실 그걸 계기로 이거를 나는 사회 나가서도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그 학기 끝나고 휴학해서 수원대에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어. 그게 마지막 공연이었던 거예요? 아, 마지막 공연이었어. 아. 그런 거. 아니, 욕심이 생기면 나갈 수도 있는데 학교 생활을 진짜 재미나게 했으면 좋겠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사회는 더 냉혹하다. 맞아. 너무 현실 조언이다, 진짜. 너무. 학업을 마치고 사회로 나갈 걸 그랬나라는 후회를 많이 하거든. 딱 환경이 조성이 잘 돼 있는 곳에서 진짜 건강하게 연기 연습했으면 좋겠어. 맞아. 결국 남아. 자양분이 돼서 난 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 열심히 해.
너무 현실 조언이다 진짜. 너무 진짜. 멋있게 말했냐? 되게 잘 말했다. 말해 잘했지. 말해 잘했어. 수업은 들어볼까요? 군대는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군대? 아 그래 남자. 저 남자라면 고민 돼요 진짜. 그 시기가 군대 시기. 그러네요. 근육 단절에 대한 고민. 맞아요. 그쪽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 갔다 오고서 하는 게 낫나 아니면은 지금부터라도 두드려보는 게 나을까 싶어서. 야 우리가 했던 고민 그대로. 그지 그대로네. 근데 나는 빨리 갔다 오는 걸 추천해. 되게 큰 일은 맞잖아 군대를 간다는 게. 근데 갔다 와보잖아 별로 큰 일 아니야. 이게 크겠지만. 야, 막 쓰고 있어. 어 진짜 진짜. 진리야 진리. 기영 씨 말이 다 진리야. 수선아 뭐라고 적고 있어? 미필 부담스러워. 아 미필 부담스럽다. 굳이 적을 필요 없는 걸 계속 적고 있더라고요. 친구는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걸 적는 거 같아. 그래 렌트를 하고 싶구나. 네. 편한 일상 조베가스 이렇게 적는데 옛날에 나 같아. 효율이 없는 거야. 진짜 완전 정확히 두석이 같았어. 열심히 했어. 효율 없이. 저 친구가 내가 저거 알아. 어색한 거야. 어색하면 이렇게 귤 까먹는 것처럼. 그러면은 다음 주에 펜하고 노트를 드려볼까요? 우리도 변주를 적어.